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일당의 경제적 공진화 모임 경공모 핵심 회원 촛보 김모 씨와 트렐로 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드루킹 김모 씨와 함께 댓글 조작 시스템 킹크랩을 개발 운용하고 이를 통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3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